4페이지 보시면 제5절에서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가 나오죠. 처음에 이제 준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준용 이러면 이하 동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에 이제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써야 돼요.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뭐죠? 얘기를 이렇게 110조면 11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준용이라는 말은 그냥 끌어다 그냥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추정과 간주가 나오는데 입증 곤란을 위한 제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뭐 추정, 간주 다 입증 곤란을 위한 규정인데 특징은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간주는 반증만으로 반대의 입증만으로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고요.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추정은 그냥 뭐뭐로 추정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간주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둘 다 입증하기 곤란하기 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추정은 반증,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있지만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는 걸 우리가 간주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정과 간주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실정선고라는 제도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인정사망은 뭐냐면 이런 제도예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다가 사망이라고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먼저 추정이 됩니다.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근데 시신이 없으니까 사망을 뭐 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럴 때는 인정 사망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분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근데 실종성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요 인간이 아침에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한 인간이 연락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요 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뭐 재혼을 하든지 상속을 받든지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조선시도 아닌데 그냥 평생 청산갑으로 지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5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5년.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뭐죠?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고요.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5년이 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뭐라 하냐면 실종 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하시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연락을 해야 안 죽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제 혼인 관계가 뭐가 돼요? 해소가 되고 갑에서 을로 재산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데 이 인간이 한 8년쯤 됐을 때 드디어 퇴근을 했어요.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더라도 이 사망으로 간주된 이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는 생존하고 있다는 반증만으로는 효과가 뭐 되지 않고요?
번복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또다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실종 송구한다는 별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먼저 간주라고 합니다. 가끔 시험에서 추정이라고 불리는 건지 간주로 불리는 것이 나눠놓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착한 제3자가 아니라 모르는 제3자입니다. 악의 제3자도 앞으로 나쁜 놈이 아니라 뭐죠? 알고 있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법적으로는 악의와 고의를 거의 뭐죠? 같은 의미로 봐요. 그러니까 고의가 뭐죠? 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악의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그러면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제3자가 나오는데 제3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다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상속받을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한다. 이 정도만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장하지 못한다.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냥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뻔히 알고 있는 것은 악의.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는 뭐예요? 과실. 뻔히 알고 있는 것은 고의나 악의라고 하고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죠? 과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누가 맞겠지? 이러면 고의입니다. 내가 돌을 던들어야 누가 맞지 않겠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맞았으면 그건 뭐죠? 과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고의 또는 악의. 모르는데,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죠? 과실입니다. 그럼 말로 적어보면, 과실이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니까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과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시 보시면 2번 구체적 경과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의 의무가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되는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둘 중에 뭐가 더 세냐 문제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아니면 선관주의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선관주의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쉽게 그래서 교재는 좀 어렵게 나와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처럼 주의해야 되는 건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고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선관주의의무가 되고 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추상적 경과지라고 하고 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무가 원칙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예외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임치라는 계약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임치라는 계약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 물건 보관 계약이 임치고요.
만약에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면서 돈을 받았으면 유상이면 이때는 선관 주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요. 만약에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무상이면 공짜면 이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명이 나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카메라를 좀 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좋다. 내가 네 카메라를 보관해 줄게. 이게 무슨 계약이죠? 임치 계약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카메라를 책상 서랍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카메라는 어디다 두고 있냐면 책상 서랍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무상이었다면 저는 주의 의무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카메라를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 재산처럼 카메라를 어디다요? 책상 서랍에다 뒀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것이 유상이면 그때는 카메라를 도난 받은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이면 선관주의무고 선관주의무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주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고요. 참고로 우리 민법은 거의 99.9%가 뭐죠? 선관주의무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선관주의무다 그러면 맞는 거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다 그러면 거의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과실이죠. 중과실은 뭐냐면 단순한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주의무를 결여하는 것이 과실이라면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무가 결여죠. 현저하게 주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되고요. 요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 차고에서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죠? 중과실.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 좀 용어 정리 차원에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챕터 2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가 나오죠. 오늘은 그 첫째 날이어서 12시까지만 할게요. 그죠?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정규 수업은 1시 한 20분 정도에 끝낼 겁니다. 1시 20분 정도. 그래서 1시까지는 조금 짧고 또 2시까지 하면 또 너무 배고파지셔서 한 1시 한 20분 정도 매주 끝낼 테니까 다음 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분밖에 안 계시죠? 그죠? 그렇죠? 아마 두 분도 수업 들으시기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도 아까 몇 번 들러달라고 했어요. 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고 왔더니 또 안 계시더라고요. 나가고 또 세 번째 왔더니 안 계시고 또 전화통화 계시더라고요. 또 나가시고 이게 두 명이면은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듣는 분도 그죠? 이게 고개만 쳐다보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만 50명, 60명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게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것 같아. 10명에서.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사이면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정신지정하기도 좋고요. 딱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다음 주에는 한 1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거는 따고 나서 시험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격증을 열심히 땄는데 이제는 그 자격증이 뭐예요? 개나 소나 다 따는 자격증이다. 이래버리면은 따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내가 습득을 했는데 상대평가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다라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그만큼 뭐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꼭좀 따졌으면 좋겠고, 두 분은 실제로 이제 그 합격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그냥 수업 안 빠지면 돼요. 수업 안 빠지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 수업 안 빠지고 그냥 죽이나 밥이 되나. 예를 들어 어저께 뭐 새벽 2시에 술을 드셨다. 그래도 나와서 졸고 막 이렇게 수업 안 빠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합격을 하고요. 올해도 보니까는 결국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은 뭐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열심히 2천 모으고 계시는데, 아무튼 빠지지 마시고 오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시작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제 개인적인 바람이, 이제 내년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통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도 되면 북한 지역에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을 거고, 그죠? 그러면 또 뭐죠? 관리소장도 그만큼 뭐죠? 필요하고, 시장도 어떻게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북한 사람도 이 자격증 따야 되는 자격증이 된다면 그만큼 힘들고 가치 있고 시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지금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많아가지고 그 따도 뭐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험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격증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는 거고요. 또 어차피 뭐죠? 아파트 건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뭐죠?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꼭 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년 아씨 따야지, 나도 한번 따야지 막 이러는데, 내년에는 저도 한번 따볼 생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고 매력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도 내년 한번 회계원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따볼까 생각도 좀 있어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뭐죠? 빠지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하고, 오늘은 제가 12시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죠? 1시 2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관계 나와 있고 인간관계, 호의관계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칭해서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요 생활관계가 둘로 나뉘어요. 인간관계라는, 아, 법률관계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도덕, 종교, 친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권리도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는 법적 구속을 의미하는데요, 특징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한다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거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하고 오후 3시에 대전역 앞에서 만나서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죠. 왜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시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미친놈, 지랄 같은 놈, 이렇게 욕하면 그만이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이거는 뭐죠? 법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안 갚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적 제재,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냐 법률관계냐는 문제는 이행해야 되는 거는 법률관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 뭐죠? 인간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잘 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로서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자, 호의관계라는 말은 호의,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뭐의 일종입니까? 인간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30페이지인지 뭐가 나오죠? 호의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도 나오는데 제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꼬마애가 걸어가는데 비를 맞고 걸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근데 이 꼬마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이건 뭐죠? 호의관계고 인간관계인 거죠. 저는 이 아이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태워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야 여기까지만 태워다 줄 테니 너 여기서 더 걸어가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는 것은 호의관계인데 문제는 제가 빗길에 미끄러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뭐죠? 다쳤어요. 그럼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는 뭐죠? 호의관계지만 이 아이를 태우고 가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죠? 법률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아이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가 뭐 읽어볼 판례는 아닌데 다시 말하면 호의관계라 하더라도 이 아이를 태워다 주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죠? 법률관계로 바뀌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단 말이죠. 병원에 데려가는데 이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뭐죠? 환장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2천만 원을 저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깎아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호의로 같이 타고 가다가 다치면 책임액을 뭐죠? 깎아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안 매는 바람에 더 심하게 다쳤다면 그 금액만큼 뭐죠? 깎아요. 또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떻게 탔는지가 중요한데 타기 싫은 아이를 제가 일부러 막 강제로 태우다시피 태웠다면 적게 깎고요. 제가 태기 싫은 이놈이 막 길벌이 누워가지고 날 태우거나 안 가면 못 간다 막 이렇게 지가 강제로 우겨서 샀다면 그때는 뭐죠? 많이 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교통사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만약에 뭐죠? 그렇고 그런 사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동승하던 여자분이 다치면 이 감액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차를 탔는지에 대한 행적조사를 하게 돼요. 보험회사가. 그랬더니 뭐예요? 뭐 KK 나이트에서 만나서 뭐 해장국 먹고 땡긴다 그래서 뭐 동학사조로 밟다가 뭐 사고 났다 막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뭐를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필 때는 자가용보다는 뭐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 아무튼 호의 동승 감액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적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자, 많은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법률관계인데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뭐죠?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인간은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인간과 예 중에서 호의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그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는 뭐죠? 호의관계고 인간관계니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일단 1번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의 대립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문제냐면 권리가 뭐냐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권리가 뭔지 모르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나를 모르고 근데 그럼 권리가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자분들도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학설이 대립되는데 1번 의사설은 뭐냐면 권리란 의사다 이런 견해. 2번 권리가 이익설은 뭐겠어요? 권리란 이익이다 이런 견해거든요. 근데 문제는 권리가 이익이란 견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권도 권리거든요. 근데 친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징계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이를 때리면 폭행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거는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다면 그거는 폭행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친권이 있고 친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이득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설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로 보냐면 권리 법력설을 취합니다.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가 뭐냐라는 말에 대해서 권리는 힘이다, 파워다. 어떤 의미냐?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그래서 권리 법력설이라고 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권리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인정하고 있는 뭐죠?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능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소유권은 뭐죠? 권리인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하는 권리냐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건물을 뭐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권리 안에는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 권리 이런 말은 안 쓰세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란 말이 나오죠. 자, 권리를 한번 보시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거든요. 그럼 이익은 누구 거냐?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을 위한 건 뭐냐? 권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거는 뭐죠? 권리. 타인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당하셨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권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이란 직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인 거예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국민들을 위한 거죠. 남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뭐죠?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되고, 우리 시험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한들이 맨 밑에 나와있죠? 대리권. 권한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이사의 뭐죠? 대표권.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원이란 말이 나오죠. 규정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있죠.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원인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는 거죠. 누가 애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뭔데 이 아이를 때리시오. 그랬더니 내가 이놈 애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린다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인 뭐가 있는 거죠? 친권이 있는 거죠.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누가 저한테 아 당신 이집왜 들어가? 내가 이집 소유자. 그럼 저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뭔데 이때 나무 심어? 아, 제가 이 토지의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저는 그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권한이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권한이라는 말은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권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에서 반사권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법이 일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합니다. 반사적 이익. 다시 한번요. 법에서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효과로서 만약에 이득이 생긴다면, 이러한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 이런 말을 쓰고요. 특징은 요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는 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는 없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다 맞고 저만 혼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감 안 걸리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예방주사 맞아서 안 걸리면 저도 뭐예요?
걸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에 의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강제하고 있는 결과 나는 그 주사를 안 받아도 안 걸린다면 일종의 것도 뭐죠? 반사적 이익인 거죠. 최근에 그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역입니다. 홍역.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으면 홍역 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새 유럽은 홍역 예방주사를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자폐증 걸릴 위험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 바람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홍역이 뭐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사망하는 아이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홍역 예방주사를 안 맞는 바람에 저에게 뭐죠? 홍역이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홍역을 맞으라고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죠? 권리반사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간접적으로 생기는 이득들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반사라고 하고요. 법에 의해서 보장받거나 구제받을 수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의무가 나오죠. 의무 해가지고 의가 나오는데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법적인 구속. 특징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거죠. 따라서 만약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 자칙 하단에 보시면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하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 우리가 뭐죠?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좀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